산책하러 가볼까? 겨울 괴물이 떠난 어느 날 엄마와 준영이가 모험을 떠났습니다. 바람이 시원하네 이제. 아직은 황량한 오솔길을 지나. 우와 준영아 발자국 소리 되게 좋지? 응. 엄마 여기도 되게 많이 올라왔어. 오 진짜네 여기도 있네. 두 사람은 봄 용사님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많이 커졌다 또. 얘도. 근데 겨울에 되게 추웠는데도 꼭 숨어 있다가 잘 나온다 그치? 응. 우와. 삐뚤 삐뚤. 아 준영아 이제 산 보인다 그치? 용감한 두 사람은 높다란 계단을 올라 요새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다시 괴물이 나타나도 둘을 지켜줄 튼튼한 요새. 여기가 엄마와 준영이의 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사는 11살 정준영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에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에요. 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에요, 이 집이? 마당도 넓고 정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넓고. 사실 집을 짓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큰가? 가지 약간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긴 한데 입주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100%를 훨씬 웃도는? 네, 그래서 안도하고 편안한 기분? 이제 이 집은 이제 평생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중간에 준영아 자작나무도 있다. 세 그루. 저기 뜬금없이 있네. 자작나무는 탈 때 자작자작거려서 자작나무야. 아, 탈 때 자작자작거리는 거야? 저거 자작나무 맞지? 봐봐. 저거 저렇게 세 개 있는 하얀 나무 저게 자작나무. 두 사람은 이 튼튼하고 든든한 집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슬슬 봄이 오려나 싶었는데 봄보다 먼저 우리 임 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봄이네요. 봄 땅에서 물기가 올라오고 날씨도 포근하고. 근데 손이 좀 묵직해 보이네요. 아니 오늘 또 그 집이 새로 이사를 왔다 그래가지고 아주 새 집인가 봐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 우리 또 이렇게 갈 때 집들이 선물 가져가잖아요. 그쵸. 집들이는 모름지기 손은 무겁게 발걸음은 가볍게 가야지요. 아, 요 집인 것 같다. 오, 나무로 짓고 평범하지 않네, 집이. 오, 잘 졌다, 멋있게. 멀리서 볼 때와는 달리 나무로만 지은 집은 아니네요. 콘크리트 하고 나무 두 재료로 써가지고 단순한 집이네요, 아주 집이. 전체적인 뼈대는 아마 콘크리트인 것 같아요. 별도의 마감재 없이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한 외벽은 따로 무늬를 넣지 않고 깔끔하게 마감했는데요. 그 덕에 이 벽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볕이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림자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현대적인 조형을 갖고 있는데 이 위를 나무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분위기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요. 2층 외벽은 천연 목재인 반킬라이로 마감을 해 이 마을처럼 다정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되게 독특한 게 보통 우리가 집을 보면은 아 저기는 안방이고 저기는 거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읽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밖에서 볼 때 안에 있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전혀 가늠이 안 되고 공간도 보니까 저쪽은 좀 낮고 이쪽은 이렇게 성벽처럼 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에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집이. 배를 한번 눌러봐야겠다. 어이구, 소리 난다.
야. 아, 집이 큰가 보다. 벨 누르면 보통 바로 열리는데 한참 걸어나 오셨다. 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아, 드디어 나오셨네요. 저도 반가워요.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 세 달? 네, 그 정도 됐겠네요. 밖에서 볼 때 집이 이렇게 되게 견고해 보여요. 견고해 보이고. 약간 성 같은, 요새 같은. 네, 그래서 청소하기가. 네, 청소하기가 왜? 어떻게?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물 주는데 한 세월 걸리고. 아, 한 세월? 한 세월이라는 말은 보통 어린이가 잘 안 쓰는 말인데. 한 번이 하고 엄마한테 배웠어. 아, 엄마가 한 세월이란 말이 있어서.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저 안으로 이렇게 네. 들어가면은, 네. 예. 야, 여기가. 근데 여기가 이렇게 아까 보니까 아 여기 마당이 보이네. 이게 언덕이 있네요. 또 집 안쪽에. 네, 준용이의 언덕. 어. 언뜻 보이는 언덕이 꼭 그림 같습니다.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족자를 세 개를 걸어놓은 것처럼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장식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집은. 네, 집 안에서도 네. 이렇게 통해서 밖을 볼 수 있어서. 밖이 보이는 게 보이고. 네네. 벽 사이사이로 보이는 집의 실마리가 궁금증을 더하는데요. 아우, 그냥 들어가 버리고 싶네. 저는 들어가요. 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들어갈 거예요. 한번 더, 저기 준영이부터. 되게 빨리. 나도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머, 진짜 해보시려고? 아이고, 주책이셔, 정말. 네, 어머. 머리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고. 네. 휴지는 안 돼요. 휴지는 안 되고, 아, 되네요. 아, 이거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에 그러면 한번 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야. 오, 이 안에는 또 합판으로 또 재료가 합판으로 바뀌었어요. 네. 야, 이것도 되게 또. 나무가 중요한 네. 재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은 다 고창이네요. 그것도 코너창으로 해가지고. 풍경이 끊어지지 않고 쭉 파노라마로 연결이 돼서 풍경도 되게 재밌네요. 전실에서는 쌍부창을 통해 마을의 풍경을, 합판 위에 생긴 빛의 창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짜자잔. 오, 야, 여기는 또 안에가 되게 드라마틱하네요. 집에 들어서면 의외로 천장이 먼저 시선을 잡아끕니다. 곡선으로 흐르는 천장은 대지의 형태를 반영한 계단과 맞춤입니다. 그리고 중정을 향해 시원하게 열린 거실과 복도가 범상치 않은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집을 지을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했던 게 저희 설계사님한테 세조를 보냈어요. 집안에서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집. 저는 이제 튼튼하고 관리 보수가 쉬운 집. 준용이한테는 아빠처럼 같이 놀아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빠 같은 집. 이렇게 세조를 적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황당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에 대한 생각을 저는 그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을 지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빠 같은 집이었습니다. 경찰이었던 준영의 아빠는 5년 전 시민을 구하려다 세상을 떠났답니다. 영웅이었던 아빠처럼 씩씩하고 용감하게 지내온 두 사람. 하지만 2년 전 그 빈자리를 채워줄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코로나 시국이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고요. 초반에 확진자랑 이제 접촉이 있어서 격리를 하게 됐는데 좀 그때가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회 속에서 그냥 저랑 준용이가 떨궈져 나간 기분? 그래서, 준용이 아빠가 가시고 나서는 이제, 물론 제가 주 양육자긴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를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회 속에서 덩그러니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학교도 매일 갈 수 있고 이제 좀 이렇게 정원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결심을 하게 됐어요. 도심의 아파트를 떠나 친인척이 많은 마을에 둘을 지켜줄 튼튼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철근으로 뼈대를, 모든 나쁜 것들을 막아줄 콘크리트로 벽을 세워나가는 동안 1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높이 두른 외벽이 요새처럼 든든하게 모자를 지켜주고 그 단단한 벽 너머에는 따뜻한 정원을 품고 있는 준영이네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길쭉한 건물이 중정을 감싼 형태의 1층에는 주방과 거실, 그리고 긴 복도를 따라 방과 욕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걸 그럼 어디다 집어 넣으셔야? 아, 네. 저희 수납 공간이 있는데, 네. 소장님 뒤편에. 아, 예, 아, 예. 아, 예. 네, 네. 아, 예. 아, 이게 네. 수납 공간이군요. 네, 이렇게. 아, 예. 그러면은 접이식으로. 여기에 세탁기도 들어가고. 계단 밑은 수납 공간입니다. 딱 한 군데만 빼고요. 여기도 지금 화장실이에요. 아, 이게 화장실이에요, 이게? 네. 아, 여기다 이렇게 숨겨놨구나. 네. 원래 여기는 해리포터가 아, 네, 예, 그렇죠. 해리포터 침실이잖아요. 네. 근데 화장실도 있구나. 네. 아. 미리 짜놓은 수납 공간 덕분에 잡동사니도 다 집어넣고 별도의 가구를 들일 필요도 없이 집이 한결 깔끔합니다. 전부 건축화된 예, 가구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면서 아예 네네. 가구를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별로 없고 네. 다 건축화된 네. 더 좀 깔끔하고 예, 깔끔하고 집이. 그렇죠. 예. 찾기도 쉽고 네, 정리해서 네. 손님들 오실 때는 그냥 후다닥 정리해서 놓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요약해서 네. 그냥 급하게 쓰셔 놓기 좋다는 얘기예요. 아, 그치 그치 그치. 어휘를 되게 고급지게 근데 제가 아직 다 둘러보진 않았지만 이 집에 유난히 하판이 많은 것 같네요. 계단 및 수납 공간만 그런가 했는데 저쪽 벽도 전부 하판인 것 같은데요. 맞죠? 그러고 보니 2층 천장도 하판으로 마감했네요. 멋있긴 한데 보통은 저 위에 도배나 도색을 하지 않나요? 그대로 써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얘가 때도 그렇게 많이 안 타고 네, 변형도 별로 없고 네네. 굉장히 오래가고 좋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자연적으로 발색이 돼요. 네. 색깔이 좀 약간 좀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자연스러운 맛이 있어서 네. 괜찮아요. 어때요? 하판으로 된 집 어때? 하판으로 된 집 좋죠. 좋아? 친구들한테 자랑해? 네. 우리 집 하판이 됐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말 자랑할 만하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이 집 되게 감동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면이 만나는 부분을 하판을 이렇게 포개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을 친 다음에 그거를 딱 만나게 해가지고 여기가 깔끔하게 떨어지게 했어요. 네네. 옥수님의 노력이 노력이라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옥수님의 노력의 네.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재료는 싸지만 네. 이거에 대한 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싼 재료는 아닌 네, 거죠. 네, 그렇죠? 여기 보이세요? 하판이 만나는 부분이 사선이죠? 골조에 딱 맞게 재단한 하판 모서리를 일일이 사선으로 가공해 짜 맞춘 겁니다. 아유,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 꼭 두꺼운 나무를 통째로 잘라놓은 것처럼 깔끔하네요.